네, 안녕하세요. 조금 민망하긴 한데, 내년 운세를 좀 물어볼 거거든요. 내년이, 그러니까 신축년에 신축년에.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나이. 아이씨, 나라가 이 시국인데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나이가. 그래도 희망을 줘야지.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지 되고. 그만큼 뭐 돈방석에 갖다 있어서 막 이렇게 앉는다기보다도 이제 내년에 이제 신축년에 그래도 운이 이제 상승한다고 봐야지 되겠죠. 그런 분들. 여기에는 뭐 생일에 따라서도 좀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제 주로 이제 적합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 나이가 어린데 40대도 안 되고 그랬는데 무슨 돈방석 얼마나 저격했어. 그치만은 생각지도 않게 말이죠.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거든. 그렇게 제가 이제 좀 뽑아왔는데, 그렇다고 하면 병인생 있죠. 내년에 뭐 신축년이 되면 36대죠. 특히 이제 5월생, 7월생. 말하자면 이제 뭐 돈이 안 돌았던 돈이 들어온다든지, 뭐 월급이 오른다든지. 그런 것이 다 동방석이지 뭐야. 남들은 갖다 힘들어서 그냥 저기 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그런 운세가 이제 내년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운이 들어온다고 봐야죠. 하나의 운이야. 그리고 또 이제 계해생 39살, 이제 4월생, 7월생.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힘들었다가 이제 금전이 막 들어오는 거지. 그럼 들어오면 갖다 그게 돈방석이지 뭐. 그러니까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힘들고 그래서도 내년에 신축년에는 그래도 운세가 말하든지 상승하는 운세가 되니까 힘내시고 이제 이 돈방석에 앉기를 바라겠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경신생 42살. 이제 올해년에는 이제 굉장히 뭐이 힘들거든요. 뭔가 일이 풀릿듯 풀릿듯하고 이제 안 풀린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가서 한, 뭐, 12월 달쯤, 이때서 일이 실타래가 슬슬 이제 풀리듯이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올 거야. 그래서 이제 5월생, 8월생, 10월생. 이게 돈방석입니다. 여러분, 이 돈방석 놓치지 마세요. 또, 이제, 을묘생, 47살. 뭐, 성주 운도 갖다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, 그래도 내가 사업하시는 분, 내 뭐, 영업하시는 분,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, 뭐, 진급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, 생각지도 않고, 뭐, 이렇게, 이제, 내 재미로, 이제, 주식 같은 거지, 재미로 조금씩 이렇게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의외로 이제 또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오거든. 그러면 이건 이제, 하나의 수입이잖아. 그게 돈방석이에요. 또 이제 신의 생에 시운은 1살. 돈은 못 벌었다고 소리는 못 하는데 나가는 돈이 소리소문 없이 많이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막이 철통같이 이막이 금전을 모으고 지켜야지 되지 않을까. 들어오는 금전을 내가 모으는 것도 돈방석이에요. 3월생, 10월생. 내년에 갖다 이돈 갖다 이 버시고 들어오는 돈은 새어 나가지 않게 잠올통으로 꼭꼭 채워주세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경술생 시운은 2살, 5월생, 8월생, 11월생 좀 먹을 록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덕도 좀 있다고 봐야지 돼요. 근데 굉장히 실속 없이 바쁜 해년도 많아. 바쁜 해년도 많고 올해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모든 일이 이제 다 엎그려서 밑으로 하락을 된 이제 이 시점인데 내년에는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용기 내시고 어쨌든 간에 그저 잘 앞으로 전진하세요. 큰 돈을 갖다 만지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또 사업에 갖다 문을 또 여시고 또이 지금 건축 이 저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지만 그런데도 또 건축이라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갖다 재물이 쌓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큰 돈방석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는 첫째 이제 건강하셔갖고 이 돈줄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또 계속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뭐 시운두살서부터는 뭐 그냥 계속 문이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병어생에 시운은 6, 뭐 부모덕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
그래도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형제간에 뭐를 준다든지 해갖고 내 이거 지금 곳간에 재물이 차여 있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5월생, 6월생, 9월생 내년에 진짜 좋습니다. 한번 내년에는 넓은 들판을 이렇게 마음껏 뭐 다니셔갖고 모든 재물을 갖다 모아서 돈방석에 앉기를 바라겠고요. 또 이제 정유생 65. 지금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변동수는 많았거든요. 변동수는 많았고 사실상 다 실속 없이 나무로 해서 많이 이제 희생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 65살 나가는 삼자라도 그래도 복삼자예요. 3월생, 7월생, 10월생 내년에는 갖다 더 건강하셔갖고 내 금전에 그저 자리를 갖다 두둑히 돈방석에 앉아서 항상 집에 갔다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진생 이제 70살 4월생 2월생 11월생 뭐 재산은 갖다 많고 재물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자손들 때문에 걱정이 많고 재물이 좀 이렇게 탕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특히 이제 4월생, 6월, 11월생들은 그래도 내 재산이 갖다 모아지고 뭐를 매매를 해도 그게 이제 큰 돈이 되고 이제 뭐 물고리가 물려서 갖다 큰 돈이 되듯이 그런 이제 행운이 내년에 있거든요. 이 저기 나이 잡수셔서 행운 잘 갖다 찾으셔갖고 동방석에 앉으셔갖고 자손도 그냥 마음껏 좀 주세요. 네,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이거 부분적으로 이제 또 뭐 몇몇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나머지 분들 힘들다는 게 아니라 다 내년에는 그래도 이뤘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올해 잘 갖다 극복해 나가셔갖고요. 다들 내년에는 갖다 신축년에는 다들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